다음은 백영현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탁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도시 포천에서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포천시 탁구협회 천복동 회장님과 또 우리 포천시 체육회 김인만 회장님을 비롯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과 힐링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탁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계절에 제약을 많이 안 받죠.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한 동호인들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회는 전국 탁구 동호인 여러분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되 승부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오늘의 축제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이 아닌 외부에서 서울이나 춘천, 뭐 철원 각지에서 오신 우리 탁구를 사랑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대회가 끝나면 또 우리 초겨울, 겨울의 정취를 우리 포천 유네스코가 인증한 수목원이나 또 한탄강 지질공원, 아트밸리 이런 곳을 찾아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수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달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모두가 다 우승컵을 가져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포천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말 또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축사에 환영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